우리는 악연일까 인연일까? 사은 재환. 물어내. 관심 없다. 뭐? 야, 너 거기 아니다. 강렬했던 첫 스킨십을 시작으로. 야, 해기빨. 너 때문에 나 집에서 쫓겨나고 카드까지 압수당했거든? 고성방가는 기본. 일단 만나면 물고 보는 이 커플. 해기빨님은 제 걱정 마시고 제발 갈비나. 이 두 사람의 관계 힘드시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문어다리의 인연 재환 도희. 말보다는 행동하는 여성 민도희. 서로의 창문을 넘나드는 바구니를 타고 흐르는 묘한 기류. 내가 얻어먹는 건 싫어해서요. 잘 먹을게요. 24살 설레는 사랑 이야기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 OS 부르고 싶다. 따서 좀 잡아야지. 지금 한번 그냥 안 보나 보자.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가사를 모릅니다. 번호 땄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 번호로 전화할 거예요. 훈훈한 호응을 끝으로 그렇게 티저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촬영의 주인공은 재환. 저 보안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고. 와, 이게 또 열받게 진짜. 화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혹시 평소에도 욱하는 남자? 쫓겨나고 카드까지 압수당했거든? 전 반대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아주 착한 그런 아이입니다.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예요? 네. 모태 솔로남이지만 사실 모태 안화남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2장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뭐 진짜예요? 어? 전 2장이랑 싸운 건가요? 2장. 와우. 2장. 2장이었는데 1장이 시켜줬거든요. 1장, 2장 시켜줘가지고 1장이었어요. 어? 랩해줘. 네? 랩해. 밑방인의 랩. 여기는 하숙이 14번지 파주안. 현영 누나, 동준 누나, 사은 누나, 재환 형. 그리고 하이탑까지 우리의 말은 콜라보를 이어내. 우리 저기 정상 시청률은 100% 하숙이 14번지 지. 예. 비트 넣어주실 거예요. 나 박수가 너무. 하수 24번지에 와서 연기하고 있어. 근데 예쁜 멋있는 누나들과 동생과 형과 함께 연기해서 정말 좋아. 감미로운 즉석 로고송으로 분위기 업. 네, 안녕하세요. 컨티뉴이티. 네. 형 안녕하세요. 뭐 하시고 계신 중인가요? 저는 이럴 때가 아니야.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본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네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군요. 네. 네.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이런 장난감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장난감도 좋아하고 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자 빼고 다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모태솔로남이니까. 아, 역시. 실제로는 이제 아이돌을 가시다 보니까 네. 노래에만 열중하고. 여자는요? 팬 여러분들, 저희 여자는 팬 여러분들이면 끝입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 스타라이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스타라이트 같이 착하고. 아, 스타일라이트이 믹스. 스타라이트 별빛. 아, 그렇군요. 저도 팬 형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스타일라이트에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하지 말래요? 스타일라이트 보면은 그 남성 팬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냥 찍는 거예요. 힘들지? 네? 힘들지. 뭐가 힘들어요? 열심히 해야지. 네. 저 네.
맞아요. 저희 하숙 24번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하숙 24번지 매주 화요일 6시니까 본방 사수 해 주세요. 매주 화요일 6시. MBC 에브리원에서 맞아요. 네. 방영하는 시트콤이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늘 육중원과 함께 아주 특별한 촬영을 준비 중인 재환.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 자기야, 어떻게 나를 두고 선을 부를 수 있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나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사랑 주나. 타이밍 안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내면 드디어 시작된 하숙 24번지 최초 키스신 촬영. 나 이제 다시는 너 혼자 살게. 나 이제 다시는 너 혼자 살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재원이 모솔람 맞니? 모솔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화끈한 키스신은 계속되는데. 그 중환이 얼굴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우. 용기를. 한 번 더 중환이 얼굴을 잡아보고 싶었는데. 연인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키스신은 리허설에 불과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리얼 키스신 촬영. 그러다가 어떡해. 보는 사람도 멘탈 붕괴. 당하는 사람은 더 멘탈 붕괴. 드디어 길고 긴 키스신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키스는 경험이죠. 전 경험이 없습니다. 키스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왜 키스 잘해요? 아, 저거 제가 리드 당했잖아요. 오, 나쁜 남자. 본인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전혀요. 저는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죠. 아, 범죄와의 전쟁, 친구, 뭐 이런 것들, 남자다운 것들. 아씨, 왜 이렇게 앵앵거리노?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발이가. 네가 가라. 아, 이런 눈빛 연기 보셨죠? 이런 것들. 형! 이어지는 장미여가 멤버들의 깨알 연기 투혼. 형! 형! 시험 끝나고 난리가. 이제 영장까지 해? 아니에요, 아버지. 하숙 24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모태솔로남 역 맡은 저 이재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